모닝. 소세지 핫도그 하나 더. 아라의 원하는 거는 뭐든지. 아직 거 뭐. 할머니는 그동안 여기 가든센터 구경하고 아라하고 엄마는 핫도그 하나 더. 엄마. 이따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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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루드베키야. 루드베키야. 여기 바이올렛이 딴 데보다 11불이니까 싸긴 해요. 내가. 오, 여기 이쁘다. 오, 이쁘다. 단순하게. 안 돼. 세상에. 콜레오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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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외목들이 이렇게 컸어. 예쁘다. 어우, 많이도 갖다 놓고 정리도 잘했네. 우리 아라꺼만큼 굵은 대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얼마지? 이렇게 얘네들은 21불. 로딩 바이올렛 값이 항상 똑같아. 19불. 로딩 바이올렛. 꽃의 종류나 뭐는 똑같은데, 여기는 이런 게 많네. 여기는 43불. 어우, 크다. 개업집에 주는 꽃이에요. 덧나무. 중국 사람들은 꼭 필수. 그러니까 호주인들도 개업집에 덧나무 필수. 다시 한번 돌아 나갈까요? 이렇게. 아유, 이거는 풋. 크리렌스 풋. 얼마? 메이크도 $10. 이거는 큰 거는 19. 크리렌스면 좀 싸게 해야지. 별로 안 센데, 무슨. 화분을 사는 거는 좀 아까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와, 이쁘다. 장미, 베고니아. 가을이면 한두 개는 꼭 샀을 건데. 이렇게. 릴리가, 가을이라 릴리가 많이 나왔어. 베이지. 밑에 있지. 이렇게. 사루비아. 이제 해가 뜨는데, 그냥 물을 저렇게 푹푹 주면 안 줘도 시들고, 푹푹 줄래니. 입히고 꽂히고 엉망인데. 그래도 원예학과는 기본으로 나오는 아줌마들인데. 아, 아까워라. 데이지. 이게 비올라? 비올라? 펜지가 아니라 비올라.
그거 빼라. 빨간 국화로. 항상 이거는 그냥 지나치게 돼. 이게 별로 냄새가 나서 이파리고 꽃이고 냄새가 나서 지나치게 돼요. 멀리서도 보이는 클리언스 테이블. 봄 되면은 잘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은 가을에는 그럴 틈이 없어요. 접시꽃이다. 아마릴리스하고 요 접시꽃. 접시꽃 당신 얼마나 가격을 11불 접시꽃 당신 하나 둘 셋 꽃대가 올라온 게 그거밖에 없어. 이런 거는 꽃대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둘셋 중에 꽃대는 두 개, 하나 나왔다. 요게 요 색깔이에요. 12부. 요게 베닐라. 가든. 이게 글라디올러스인가 이게? 이쁜데? 이거 하나 꽃대 나오는 게 하나 잠깐 이거 잠깐 하나 둘 셋 올라오네. 꽃대가 올라와요. 이것도 같은 컬러. 쏘리. 머리끄댕이 자꾸 일어나서. 쏘리. 이렇게 하고. 하나에 밖에 없어. 이거 두 개? 하나는 너무 세 개 너무 외로우니까 두 개는 합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만큼 해야지 좀 볼만하지. 드디어 오래간만에 드디어 오래간만에 마음에 든 거 했어요. 이거 접시꽃이든 글라디올러스든 좋아. 이렇게 해야지 이쁜데. 따가자. 이렇게 크게 잘 폈다. 어여여여여. 벌써 하나는 지는 거야. 이렇게 먼저 나온 건 지느라고 뒤로 빠지고 지는 건 뒤로 빠지고 두 번째 나오고 여기서 전번에 보면 다섯 개가 나왔는데 점점 이게 아 이쁘다. 아 이뻐. 이쪽에도 또 폈는데 뒤에 숨었어요. 이렇게 오이 이렇게 하나 나왔다.
이렇게 저쪽으로 가서 두 개를 같이 펴주면 이쁠 텐데 누웠어. 이렇게 밀어줘야지. 언니 따라서 가 앞으로. 아, 이렇게 비 와도 큰 나무 밑에는 비를 못 맞아가지고 이렇게. 수국은 어째 이렇게 막 내년에 얼마나 피려고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왔나. 아이고, 엄청 엄청 많이 큰다. 많이 늘었어. 이렇게. 그러면은 둘이 같이 볼 수 있잖아.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블랙베리도 어우 굉장히 건강하게 연결했어요. 굉장히 건강하게 연결했어. 싱싱하게. 아, 이쁘다. 호박이냐. 전번에 꽃 피우고 열매 맺던 거 하나라도 걸렸나? 덩굴을 올라타려니까는 타지도 못하고 뒤로 빽해서 저쪽 열매 맺었네. 아, 이게 노란 호박이구나. 노란 호박. 으차. 으차.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타라고. 얘네도 덩굴을 막 다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타라니까. 요거 노랗게 이렇게. 아이고, 꽃이 피고 지는데 아이 아깝다. 그치? 다 보지도 못했어. 일주일 사이에 다 졌어요. 아이고, 거미줄도 있고. 에이, 내 머리에 거미줄. 봉숭아 씨야, 또. 아이고, 이거, 달란 사람 있었는데. 왔어? 껌 어디 있어요? 엄마가 너가 그랬잖아. 할머니는 줄라는데 너는 엄마한테는 가방에 넣으려니까 가방에 있지. 없어요. 쇼핑 그 콜스 가방에 있지. 가봐, 찾아봐. 엄마가 넣었어.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달라 그래서 꺼냈는데 너는 엄마한테 가방에 넣으라고 하니까는 할머니는 혼났잖아. 넣으란다고. 왜 혼내냐고. 네가 달라고 했는데 할머니한테는 달라고 그러고. 가, 콜스 가방 찾아봐. 아휴, 정말 건강하게 크는데. 이렇게 크는 것보다 새끼를 꽃봉오리를 이게 꽃봉오리 꽃대. 작년 꽃은 아직까지 있는데 꽃대를 안 올려. 꽃대를 해야 되는데 꽃을 안 내려. 꽃을 안 내려. 꽃봉오리를. 얘 그 꽃봉오리를 밑으로 툭 쳐놔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얘는. 쟤도요? 얘는 이제는 꽃 나와야 되는데. 어디 보자. 물 안 줘도 돼. 물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으니까. 아, 똑같이. 물 많이 주면은 얘들이 우저저저저저저저저. 이거 봐, 열매 맞은 거 봐. 여기도. 위에도 꽃 폈었는데 없더라고요. 제구제구가 아니라 드래곤프루트예요. 비슷한 거. 이거 가져가 볼까? 네. 빨갛게 이렇게 익었으니까. 으쩌쩌쩌.
아니면 가위로 잘라야 되니까. 에이, 가위 저기 갖고 와봐. 자, 손을 받아. 손을 받아 떨어지지 않게. 떨어뜨리지 말고 받으라고 했는데 떨어졌어. 에이, 이쪽 하나 더. 아, 드래곤 프루시나요? 응, 드래곤 프루시야. 자, 이것도. 붙잡았어, 아예? 하면서 그런 가위가 밑으로 들어가서 쫙 했어, 봐봐. 어, 따봐. 안 나와요. 어, 드래곤 프루시야? 응, 두 개? 응. 했어, 아이고, 알아, 옷하고 색깔 똑같네, 핑크색. 응, 핑크 핑크. 엄마가 어제 그러던데 요거 입었으니까 엄마가 그 이분이랑 똑같아서 어리는 줄 모르는데요. 그랬대? 네. 드래곤 부르시네. 이거 이렇게 까봐봐. 할머니가 하나 손이 하나인데 까봐봐 이렇게. 그렇지. 드래곤 부르시네. 근데 요거 뭐예요? 그 뭐 씨가 잔뜩 나왔는데 이거는 먹을 게 없다. 그치? 네. 씨가 엄청 많이 나왔네. 그럼 이거 씨를, 씨가 새끼를 치라고 여기다 올려놔주지 뭐. 그치? 여기다가 도로 올려놔. 꾹꾹 눌러서. 그거 하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아니, 여기다 같은 데다가. 그래야지 거기서 새끼가 쭉쭉 나오라고. 진짜 많다. 어, 진짜, 징그러워서 할머니가 맛은 못 보겠다. 이거, 오, 싹이 났다, 이거. 그치, 초록색은 싹이 난 거야, 이게. 그치? 네. 까만 씨에서 벌써 싹이 나서 이긴 거야. 어, 징그럽다. 그럼 기다려, 갖고 있어 봐봐. 갖고 있어 봐봐. 요거, 할머니가 꾹꾹 눌렀는데 요거 하고, 싹이 났어, 벌써. 싹이 난 거는, 이거 봐, 싹이 난 거네, 이게. 아, 까만 거에서. 그럼 화분을 따로 해주자. 어디다 해줄까? 화분. 아, 여기 있다. 여기 빈 화분이 있네. 여기 빈 화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 이거는, 닭 주면 돼요. 응? 요거 닭 주면 돼요. 닭? 네. 여기 닭, 아이, 닭도 안 먹어. 닭 저거 먹어요, 진짜. 여기다가. 싹이, 아니, 아니, 통째로 놓으면 안 되니까, 뭉쳐서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떼서, 어, 이거 싹이 벌써 나왔네, 이 속에서. 이거 봐. 그치? 싹이네. 까만 씨에서 나온 짝이야. 아, 아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뭉쳐서. 잠시 기다려봐봐. 이쪽에 뭉쳐서 말고 이렇게 떼서 놔야지. 이렇게 다 싹이야 이게. 그 저거 다 뜯어도 돼요? 어떤 거? 저거 할머니가 분홍색 가져온 건 어디다 놨지? 여기다 놨나? 네. 어, 그럼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흙을 덮어줘야 되잖아. 저거 닭 주고 할게요. 닭, 그거 닭 줘서 뭐해? 더 여기 잡초 풀 뽑아서 주면 되지. 닭은 저기 달개비 같은 거, 풀, 잡초 이런 거. 요거 좋아해요. 아, 그게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징그러웠구나.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다. 아이. 생각지도 않게 또 흙 맛 또 만졌어. 에이. 이게 물에 비가 와서 물이 고였어요. 물이 고인 거 눕혀주고. 에이, 엉망진창. 여기 한번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아, 향이. 오, 여기든 벌써 나왔네. 오, 꽂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나왔어. 오, 여기도 또 나오는데 이걸 한참 걸릴 것 같은데. 하하.
하하. 좋아요, 좋아. 닭도 진짜 좋아해요. 응, 막 달려들었어? 싸워요. 싸워? 네. 한 다 먹고 싶었어. 그래서 혼자 다 먹고 싶으려고? 응. 꽃이, 이거 봤어? 저. 저기? 파라다이스 버드? 네. 새 같이 생겼지? 네. 응. 이거 호박도 생겼더라? 호박 어디야? 여기. 여기 호박 달렸잖아. 응. 이게 노랗게 이렇게 호로로 허리 들어가는 호박 있지? 요거 생겼잖아. 근데 요거는 생겼는데, 어, 이거는 노랗게 뭐 한 게 이런 거는, 어, 떨어지려고 하는 거. 여자 같아요? 여자 같지. 발레. 발레 빨라빨라. 할머니 블랙베리 하나 따먹었지. 작아서 못 먹겠어요. 어, 작아서. 거기 다 있어요? 있어? 어쩌, 쩌, 쩌, 쩌. 이게 넘어지, 화분에 넘어진 거네. 온시디움. 잡초에 섞여서,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응, 따도 먹어. 요거 꽃 피는 거 봐. 오, 응. 요거, 요거 꽃 폈다. 요거 안 먹을래. 응. 요거 꽃 폈다. 요거 봐. 요거 불가사리야. 얼룩무늬 불가사리 꽃 폈네. 얼마 전에 이쪽, 이쪽에 폈다가 진 거거든. 근데 또 폈네. 예쁘다. 싫어. 다 안 먹을래. 너무 싫어. 먹지 마, 그럼. 이거, 이거 꽃 피는 거 봐. 아우, 하얗게. 저기에다가 놔요? 던져, 아무데나. 아무데나 던져. 다 잡초 제거해야 되고, 콜레우스, 아, 이쁘게 색 나오네. 세상에. 아이, 이거는 수영이 다 무너져가지고, 꽃이면은 정말 베기 싫은데. 에이. 새끼를 치나. 완전히. 새끼 치려고 그러나. 이 뿌리 좀 봐. 뿌리 나오는 게 막 하얗게 나와. 호야가. 또 한 번 나올 때가 됐는데, 쉬고 나면 쉬고. 어, 너 왜 여기가 시들었니? 어? 겨울 그쪽에 해 나오는 데라. 어, 이쪽은 시들었네. 어, 어, 말라 죽었어, 뿌리가. 뿌리가 완전 말랐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응? 왜 말라 죽었지? 이렇게 꼬부리 호야가 이렇게 크기도 힘든데. 와, 이렇게 크기도 힘든데 완전히 말라 죽었네. 이거 봐. 어? 너무 뜨거워서. 지그재그 꽃 피던데. 지그재그 어디야? 어, 이거 지그재그 2층에는 꽃 펴. 꼬부리 호야가 글쎄 그게 왜 말랐냐. 아, 색깔이 가을 되니까 빨간색이 나온다. 빨간색이 가을 되니까 나오네. 노란색만 나오더니. 와, 빨간색만 나오더니. 이거 박쥐 플랜트 나오잖아. 박쥐 꽃, 꽃, 꽃멍울 있잖아. 응. 왜? 할머니 바지 뭐 묻었어? 아니요. 근데 왜? 왜, 왜 아니, 털어? 아니, 그 옷에. 어디 앉았어요? 아니, 안 앉았는데. 의자에, 너 엄마 차에 의자에 뭐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아, 이거 완전히 이렇게 컸어. 조금만 가드만 넣고 해요. 저기 안에다가.
저 안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할머니 만들 새가 어디 있었니? 캔버라 갔다 오고 뭐 하고 요거 요것도 분간해 주려고 하다가 여기다 얹어 놓고 갔는데 응? 우리 만들어도 돼요 지금? 지금 안 만들지 할머니 기운 없어 나갔다 와서 다음 사트데이 다음 세터데이 선데이에 오늘 봐 선데이 쉬지도 못하고 너 주까지 갔다 왔는데 아휴 비 구름 오니까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더워